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핸드폰 이제 뭐 천지인 한글이니까 문자 보내고 이런 거할줄 알거든. 우리 아들이 막 문자를 보내니까 엄마 거, 와이프 거 가지고 막 나한테 보내고 내거 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한테 막 카톡 막 보내고 자꾸 막 이래.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아들이 요즘에 우리 아들이 하여튼 빅뱅을 되게 좋아해요. 빅뱅을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가수가 될 거라니 뭐 이러고 이제 앉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대라 뭐 이러고 있는데, 근데 저번에 있다가 갑자기 오빠 강남스타일이 뭐 이렇게 뭐 나왔더니 막 그러니까 애들 막 그런 거 치잖아. 막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가 막 방방장인가 가서 뛰다가 하여튼 그러고 듣고 와가지고 막 신이 난 거야. 그러더니 아 그거 좀그 틀어달래. 그래서 내가 그 와이프랑 같이 차를 운전하면서 오빠 강남스타일 이렇게 벅스 그뭐 연결해가지고 틀어줬다. 들었더니 음악이 나오는데, 여러분 그 오빠 강남스타일 가사 잘 들어봤어? 그 2절부터 좀 너무 좀 이상해. 가사가 가사 내용이 아주 좋지 않아. 이렇게 나는 가사는 그냥 잘 듣지 않았는데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좀 이상한 가사야.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안 되겠어.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가 아 그래가지고 내가 껐어. 그러지 영훈아 이거 너무 가사가 좀 이렇게 듣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애들이 또 그럼 더막 듣고 싶잖아. 그래서 계속 앞으로 계속 켜달래 막.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애를 하나도 안 혼내거든. 그래서 근데 우리 마누라는 애를 정말 쥐잡듯이 잡아. 그래서 우리 애가 뭐 하면은 나한테만 얘기하지 엄마한테는 무서워서 잘 말을 못하니까 나한테 계속 계속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영훈아 이거 엄마 키지 말래. 그럼 너 엄마한테 혼나 막 이랬는데도 막 씩씩거리는 거야. 그러더니 좀 이따 보니까 지가 해보려고 지가 막 눌러봤어. 눌렀는데 아직 맞춤법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. 거기다가 검색한 내용을 보니까 검색하면서 막 왜안 되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. 오빠 강남 스탈 이렇게 해놨더라. 이렇게 눌러가지고 검색을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. 막 혼자 왜안 되냐고 계속 왜안 되냐고 그랬다고요. 자, 이러세요.